새벽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는 스윙을 보면 딱 백스윙을 옆으로 돌려서 위로, 그러니까 즉 옆으로 돌리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옆으로 돌리는 이러한 횡적인 움직임의 스윙이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병옥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옥 선생은 다른 방향의 스윙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옆으로 돌린다기보다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이러한 스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조만간에 굉장히 특별한 프로젝트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살짝 여러분께 맛만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꼬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꼬임이라는 이 동작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많이 했던 동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꼬임 했다가 다시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색한 동작. 골프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 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행동 방식과는 다른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옥 선생은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허리 업 스윙이라고 해서, 사실 이 허리 업 스윙이 프로젝트로 여러분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의 특별한 색깔로 소개가 되겠지만 오늘은요, 한 번쯤은 이 공을 약간은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채도 위로 들고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치는 그러한 느낌의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동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주도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지만 이 옆으로 돌려서 옆으로 돌리는 이 동작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린 그걸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공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편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스윙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소개 전에 한번 오늘은 스윙을 어떻게 들건 간에 살짝 들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치는 느낌을 여러분의 스윙에 그냥 접목만 시켜보세요. 다시 여기서 불편하면 약간 오픈 스탠스 하셔도 돼요. 위로 들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치는 이러한 모습, 또 위로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 앞에 타겟 보고 백스윙 위로 좀 들어서 이렇게 위로 들어서 공을 내가 진짜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 정말 딜리버리, 배달을 하려는 느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시간 동안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